연애를 원해서 많이 한다기보단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던데? 나는 약간 금사빠 기질이 좀 있어서. 헤헤. 약간이 아니지 않냐? 크크크. 맞지. 크크크. 얘 이번에 또 같이 알바하는. 아? 알았으니까 그만해. 내가 연애하는 방법 알려줄까? 일단은 다 필요 없고 얼굴이 괜찮아야 돼. 얼굴이 괜찮으면 다른 건 다 필요 없어. 알지? 야, 그걸 누가 모르냐? 크크크. 너 약 올리는 거지? 아, 들켰나? 크크크. 뭐 죄 대신해서 얘기하자면 일단 사람을 만나야 연애를 하든지 말든지 하잖아. 그러니까 적당히 자기 관리하면서 사람들 많이 만나고 다니면 다 만나게 돼 있던데. 이게 어렵나? 너네 이거 위험 발언인 거 함? 여러분, 전 아무 말도 안 했어요. 우리는 그렇게 막 자주 연애하는 건 아니지만 한 번 연애하면 오래 가긴 하는 것 같아. 맞아. 근데 연애 기간이 긴 만큼 헤어졌을 때 후유증도 크긴 해. 난 아닌데. 내가 후회 없이 잘해줬는데 끝난 거면 난 미련 없음. 그럼 어제 나한테 전화해서 헤어져서 힘듦? 조용히 안 해. 보통 연애하면 결혼까지 가는 거 아님? 야,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오바다. 크크크. 난 상상으로는 완전 연애 고수인데 크크크. 현실은 짝사랑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. 먼저 고백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용기가 대단한 것 같아. 맞아. 당당하게 먼저 고백하는 사람들 보면 부럽더라. 난 부끄러움이 많아서 그런가? 먼저 고백은 진짜 못하겠어. 연애하면 물론 좋지. 근데 굳이 연애하고 싶어서 만남 앱 같은 거 찾아보거나 헌팅 같은 거 하는 거는 솔직히 이해 안 됨. 이딴 순위는 도대체 왜 만드는 거야? 그렇게 나를 공개 처형하고 싶나? 할 말 없으니까 빨리 끝내셈.